백두산은 중국 측에서 연구한 결과에는 백두산 지하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 30km, 32km 밑에 마그마 방이 하나가 있고 또 그 위에 28km, 20km, 10km 저렇게 4층의, 4층의 지하 1층, 2층, 3층, 4층의 마그마 방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그 중에 일부 여기 있는 10km 밑에 있던 마그마 중에 일부가 약 2km 정도.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빨갛게 된 위는 진앙을 표시를 한 것인데 진앙은 남북 방향하고 북서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밀집돼 있죠. 밀집돼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0에서 마이너스 1km, 마이너스 2km, 마이너스 3km의 진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하 10km 밑에 있던 마그마들이 평균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km 거기까지 마그마가 올라왔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북한하고 영국의 학자들이 백두산에 대해서 지구물리 탐사라는 걸 실시를 해서 지진계를 놓고 지진이 발생한 걸 백두산을 통과해놓은 지진파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백두산 밑에 마이너스 10km 밑에 거대한 마그마 방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지하 5에서 7km 밑에 거기도 마그마 방이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걸 하면은 백두산은 백두산 바로 밑에 마그마 방이 5층 B1, B2, 5km 밑에 10km, 20km, 28km, 32km 밑에 마그마 방이 있다. 이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백두산 밑에 살아있는 마그마 방이 있기 때문에 저 마그마가 움직이면은 마그마 방은 100% 액체가 아니고 스펀지에 물을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펀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걸 고체라고 하겠습니까? 액체라고 하겠습니까? 스펀지만 보이니까 고체죠. 고체. 그런데 그게 충격을 받든지 쫙 짜면은 물이 나오죠. 그것처럼 스펀지가 마그마 방이 예, 녹아 있는 암석들이 녹지 않는 암석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게 충격을 받으면 위로 상승하면 화산 분화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백두산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백두산 그러면 언제 폭발해요? 언제 분화할 것인가? 현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무도 모른다 이걸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쇄류라는 게 발생하는데 여기는 이제 화산 폭발지수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다음에 5일 때, 5일 때는 반경 25km까지, 6일 때는 반경 50km까지, 그다음에 7일 때는 빨갛게 된 부분이 한 5m 정도 이렇게 덮어버린 다음에 그럼 거기에 매몰되면 온도가 700에서 500도씨 정도가 되고 이동 속도가 100km 이상 되는 게 살아남을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 게 이제 화쇄류의 범위고 그렇게 되면 이제 49.3km 이내에 이도 백화진을 포함해서 많은 도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7일 때는 83km 이내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저 도시들이 화산 재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와 동시에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면 화산재가 나오면은 화산이 분화하면 꼭 비가 옵니다. 대기 현상에서 그럼 비하고 화산재하고 화산재 자갈이 섞이면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시멘트 반죽처럼 된 게 시속 100km 이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면을 따라 흘러가면 그 일대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메꿔버리겠죠. 메꿔버리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초토화되는 게 안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게 깎여 나가서 하천을 따라가면서 그 양에 따라서 빨갛게 되어 있는 거 거기서 노랗게 되어 있는 저렇게 이제 화산 이류 인도네시아 용어로 라하르라고 하는 게 발생해서 이제 저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화산이 분화하면은 화산재가 나올 겁니다. 화산재가 분화구에서 연기 기둥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걸 분연주라고 하고 그게 올라가면은 지상 바람이 불면은 그걸 분연주를 넘어뜨리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대기 상층에 올라가면은 성층권에 올라가면은 제트 길이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는 화산재 바람이 주로 서풍이 부니까 봄 가을에 서풍이 불면은 그 화산재는 동남쪽으로 약간 가는 듯 하다가 서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겨울 같으면 오른쪽에 겨울에 우리나라 북서풍이 불죠. 북서풍이 불면은 남동쪽으로 가다가 다시 또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름에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어오면은 저게 저 북쪽이나 북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북동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태풍이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바람도 저렇게 휘어져서 저렇게 가게 됩니다. 저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진이 과거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10년 동안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했을 때 최근 10년 동안 화산재가 어디로 가는 거 아니까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가는 부분이고 확률이 높은 부분이고 보라색 이렇게 됩니다. 남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